게임 TV. 자, 롤루아 2부 시작합니다. 이거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통 이게 메시지 같은 거 쓸 수 있는 누가 했는지 모르죠. 이거 어느 분이 보내주셨어요? 삼신님. 삼인님. 사미님 감사합니다. 아 사미님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서. 전이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나 방금 밥 먹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12시라서 왔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먹어. 이거 진짜 뭐냐면 와규엔 비스테카 곡물도 이거 새 메뉴입니다. 아 비싼 건데. 뭐라고? 새 메뉴라고. 그러면. 새 메뉴? 신 메뉴? 안 되죠? 배불러가지고. 아 배불러. 뭐 드셨어요? 김밥. 맛있는 거 좋은데. 그리고 이제 제닉스 장인어른 시즌 3 진행하고 있는데 랭크게임 닷집업의 압박이 지금. 아니 이거는 긴급배치 해야지.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방송을 하는데 다 찝어 그때 방송이 지금 아 좀 심해. 이건 빨리 고쳐야지. 블리자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왜 못 고쳐? 못 고치니까 놔두겠죠? 못 고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정을 못 하니까 그럼 말을 해야지. 불통이잖아 불통. 아 근데 이만한 사안을 방치한다는 건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방치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뭔가 수정이 안 되니까 아 그럼 그렇게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당분이 얘기하는 건 벽보고 얘기하자지 벽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 어떻게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해달라는 건데 뭐 묵묵부답이 안 되니까. 몰라 우리 라이엇 오빠들은 잘해주던데. 이번에 대문에 감사 편지도 걸던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자 진짜 태세전환이 여러 가지로 태세전환이 잘 돼요. 아 요즘 심이야 다치보고는 치명적인 건데 이런 거 고쳐줘야지. 근데 방송 보는데 제가 봐도 빡칠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이제 막 기다리고 막 준비하고 이제 펑 그냥 막 상위권 랭커들은 막 한 시간에 한 게임 하기 힘들대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다치보고 계속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쵸 막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 걸리면 절레절레네요. 아 이게 막 서버가 불안정할 때 랜덤으로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정 그냥 뭐 나갔다 들어오면 끝인데 너무 쓰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은 LOL에서 뭐 랭가 버그 같은 경우가 뭐 있긴 있는데 그게 막 터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생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픽을 막거나 막 이러는 거고 되게 어쨌든 심각한 버그 근데 누구나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버그 같은 당연히 그 픽을 막아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되게 조건부 버그여도 픽을 막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오버워치 같은 3D 게임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 갔는데 갑자기 캐릭터가 맵 밖으로 막 빠져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의도할 수는 없고 막 상대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좀 천천히 수정해도 돼요 사실. 너무 자주 일어난다면 또 문제겠지만 이런 게 자주 일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그냥 그 랭크 게임이라는 동기부여 자체를 그냥 위배하는 건데 이거는 좀 빨리 수정을 해줘야. 이거 뭐 났어요. 쓸 수 묻은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할 때 이게 되는 거 정확하게? 그냥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대기수가 있잖아요. 나가요. 그럼 게임이 무효가 되잖아요. 다시 들어와요. 근데 점수 안 떨려. 그렇죠. 그 게임 무효 되는 거예요. 끝. 쓰기가 너무 쉽다니까요. 대기 시간에 그냥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하고 우리 팀 망했다. 아니 그냥 우리 팀 난이도 안 좋다. 그러면은 빠빠.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아 우리 팀 트롤 됐네. 나가.
아, 그러니까 원하는 거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장도 쓸 수 있는 버그예요. 그냥 나갔다 들어와라. 닫자고 나서 빠르게 접속하면 점수는 안 떨어지고 그 게임만 터지는. 그게 무효가 되고 모르지. 나중에 제재할 때 갑자기 또 피바람이 불 수도 있어. 벤 웨이브라고 하죠. 갑자기 씨 지금까지 버그 쓴 거 다 기록 있습니다. 와. 아 근데 그거를 말을 그럼 미리 말을 해서 이제 못 쓰게 하던가. 그럼 말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방관하고 있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 블리자드가 지금. 이런 건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죠. 블리즈컨이랑 겹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 그거랑은 상관없어. 아, 물론 것 같아요. 뭐라 말해도 변명이에요. 뭐라 말해도 변명인데. 블리즈컨하고 겹쳤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블리즈컨 뭐 별것도 없더만. 그러니까 이번에 빅토리 했잖아. 원래는 설레발 안 치는 거에 뭔가 터진다 그랬는데 진짜 설레발 안 치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낮겜 자게 그 롤러아에서 그 뭐 호구 것 때문에 미안해 근데 내가 제일 호구야. 난 트레이서 피부에도 샀어.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좀 그나마 안 쓰고 내가 만약 그런 멘트 있으면 좀 욕 먹는데 미안해 사실 제가 제일 호구예요. 이번에 1, 2단도 살 거야. 1, 2단 뭐 나와? 졸라 멋있어요. 피규어? 1, 2단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아제로스의 진정한 지도자이자 구원자께서 제가 와우는 이제 때려칠 거지만 그래도 1, 2단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와우는 때려칠 거예요? 이미 뭐 나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숨 마시다 나온다니까. 그러다 또 확장팩 나오면 또 다시 한번 해봐야지.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느껴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서 접어도 다 막장팩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지금은 정말입니다. 칼라가 끊어졌어요. 나는 이걸 안 해봐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확장팩이 되는 거야? 재밌는 게 되는 거야? 제 기준은 간단해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RPG 게임도 보면은 1레벨에 얻는 템과 10레벨에 얻는 템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1레벨에 상대하는 보스와 10레벨에 상대하는 보스가 달라요. 근데 지금 와우는 1레벨 템이 로또가 터지면 10레벨 템이랑 같아요. 더 좋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아하는 유저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유저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아니라는 거.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요. 저는 다크소울이나 위쳐 같은 것도 좋아해요. 왜냐면은 내가 초반에 하던 게 좀 약간 되게 어려운데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치. 대신에 그만큼 이제 내 기술이 성장하니까 사실상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거기에 내가 맞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재미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것 때문에 2회차를 안 해요. 한 번 다 잡아봤어? 잡아봤고 더 이상 예 그게 없으니 도전 욕구가 없으니까. 그렇지. 예, 저는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만렙 유저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잘 모르겠는 게 굳이 그렇게 템 로또가 뜨게 해야 되나? 어차피 RPG라는 건 말 그대로 롤플레잉이고 내가 계단 밟아 성장하는 건데 뭐 또 이제 한국 온라인 게임처럼 막 뭐 몇 백만 원을 써야 이제 템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와우가 또 그런 게임은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그러면 그것도 내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확장팩이 나왔을 때 새로운 그러니까 레벨도 좀 올라가요. 만렙이 좀 더 올라가는 오르죠, 오르죠.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뭐 90레벨이 만렙이었는데 100레벨까지 열려서 그렇죠. 성장하는 것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확장팩 안에 또 보스가 또 그렇죠. 있어야 되고 90마리 나오죠 또. 그래서 그거를 다 잡고 만렙 찍고 나면 그다음 확장팩을 기다리고 이런 건가? 아니요, 만렙을 찍고부터 시작이에요. 만렙은 이제 지형을 탐험해서 찍는 거고 이제 그 지형에 이제 또 새롭게 막 뭐가 열리고 열리고 이렇게 추가되고. 아 그러면은 와우도 확장팩 될 때마다 새로운 맵이 열려? 예, 무조건 새로 열려요. 그거는 정통 무조건 새로 열어줍니다. 새로운 지형을 맵을 네. 탐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스토리도 이제 막 붙이고 이제 막 새로 열어주고 뭐 아니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맵에 뭔가 또 이제 거기 뭐 유물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거기 다시 막 간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자연사야. 수명이 다 했어. 어떻게 생각해? 수명이 다 했지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지. 이제. 이건 자연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타살입니다. 못 만들어. 잘 만들면 이거 더 갈 수 있는 거다 와우는. 오래 했죠. 누가 얘한테 스테로이드를 놨어요. 와우가 나 군대에서 나왔는데. 지금 스테로이드를 놔가지고 애가 팔팔 날아다녀요. 하지만 수명은 단축됐습니다. 한 13년, 12년 됐지?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1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팔팔하게. 그럼요. 자연사라고 하기에는 리니지 1은 아직 팔팔한데?
100세 넘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인간 수명을 뛰어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평균 수명이 이미 끝났다. 그런 거지. 그걸 뭐 이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어. 할 만큼 다 했죠, 이 정도면. 굉장히 명작인 거 다 맞고. 그냥 자연사한테 호상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워크래프트 리마스터는 없다. 에이, 바보. 이거는 그냥 블리즈컨 관련해 인터뷰하다가 에이. 공식적으로. 진짜 안타깝다. 디아는 그게 좀 해주지. 확장팩이 없는 걸로. 디아도. 디아도. 그러니까 진짜 뭐 디아 확장팩도 이게 안 났어요? 확장팩이 없고. 네크로맨서잖아. 그거는 그냥 캐릭터팩. 돈 주고 사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확장팩은 아예 그냥 새로운 컨텐츠를 그러니까 알겠는데 많이 출원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업데이트 개념 아닌가? 그 정도면? 스타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얘기를 봤고 저는 워크 관련만 봤어요. 스타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스타가 있었으면 얘기 나왔겠죠 벌써. 사실 스타 얘기했으면 벌써 터졌죠 뭐. 다 없고 진짜 돈 되는 걸 모르네. 솜브라 잘 뽑았으니까 뭐. 애니메이션도 6분짜리였고 늦었어 뽁. 너무 늦었어 솜브라도. 솜브라도 이번 달에 안 나오지 않아요? 다음 달쯤 제 업데이트인가? 이번 달에 나와요 솜브라? 솜브라가 이제 ARG를 했는데 그게 좀 폭망한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발자가. 우리가 이거 진짜 조져놨다. 진짜 미안하다. 그런 건 괜찮네. 그러니까 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심지어 예상 가능한 범위도 뛰어넘지 못하는 소식들만 왔잖아요. 충격적인 소식도 히오스를 하면 스킨을 주는. 그거는 제가 말한 그대로 됐죠. 정말 설마했던 15번 하라고 하면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히오스를 15번 그냥 하라 하면 전 이해해요. 친구를 데리고? 친구와 15번 이거 한번 막았나 했는데 그대로 했구나.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너 요즘 친구 없어? 야 요즘 친구 없이 게임하는 애가 있어? 이거는 폭력입니다. 나 친구 없는데? 그러면은 친구와 15번을 뭘 준다는 거야? 오니겐지라고. 웃긴 것도 스킨 퀼이 좋아요. 근데 웃긴 게 다른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 뭐 사면은 나는 이걸 갖고 싶어 샀는데 다른 게 딸려온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둘 전형적인 배틀넷 시스템에. 나는 잘 나가는 집에 여러 그 자식들이 첫째부터 둘째 되는데 잘 나가는 자식을 좀 팔아서 좀 안 되는 애 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랑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그렇다 치자. 15번. 금방이야. 저분 하셨거든요. 아 형. 나는 그거 지금 업데이트에 적용 안 돼요. 지금 형. 해도 필요 없어요. 형 히오스 골드리그 하면서요. 네, 저 히오스 배치까지 다 봤죠. 재밌어요? 어 히오스는 재밌어. 스트레스 안 받고. 3호는 안 샀어요. 아 또 사야 되지. PC방 생각 다 있으니까. 아 집에 살게요. 내 스킨 퀸이 좋아가지고 겐지 유저들은 다 할 것 같아요. 겐지 유저팟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5명에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저는 뭐 스킨 욕심이 안 생겨서. 그걸 맞아. 그렇게 해서 뭐 배틀코인을 주면 하겠는데 배틀코인 주는 거 아니면 뭐 딱히. 그리고 하스 새로운 카드 팩. 그러니까 너무 예상 가능한. 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어떤 발표들이 있고 그나마 뭐 오버워치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했다 이 정도만. 이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뭐 즐거운 소식은 없습니다. 오버워치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오버워치가 좀? 저는 딱 지금 전성기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성기만 이게 맥시멈.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빠질 것이다. 아니요 이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유지될 거다. 외국에서는 이제 한국만큼의 흥행은 아니라는데 그거야 뭐 외국은 이제 워낙 카스소스가 보급이 잘, 카스 그룹이 잘 돼 있고 배틀필드 뭐 콜 오브 듀티 이런 것도 있고 그 동네는 FPS를 단순히 멀티하는 게 아니라 싱글도 되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층이 갈리는 게 있어서 그거는 뭐 오버워치가 어떻게 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요. 뭐 무슨 게임을 내도 그건 어떻게 할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기 지금 여전히 보장되고 있고 대회도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근데 오버워치는 보는 맛이 있던데. 저도 보는 맛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거 다 집어 그런 거죠. 아니, 유저가 이게 무료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롤처럼 무료 게임 뭐 도타 같은 무료 게임이 아니라 돈을 45,000원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 버그가 이렇게 뭐 그냥 캐릭터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게임 자체가 터지는 거면 바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돈을 내는 이유잖아요. 영웅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맞아. 너무 느려. 지금 영웅 시작 자체가 뭐 40개, 50개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 업데이트가 너무 늦고. 맞아 맞아. 사실 맵도 맵이지만 중요한 게 영웅이거든요. 맵은 사실 새로운 게 없어. 새로운 게 없어 어차피. 그 안에 사용하는 영웅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게 아까도 우리가 너무 중간에 신신한 얘기한 거지만 좀 다양한 공격 루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화물 호위나 뭐 이런 거 결국 루트는 한 루트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도 좀 가볍게 좀 라이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소비 시간이 좀 빠르다라는 느낌? 그래서 흥미도가 점점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빨리빨리 좀 더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버 같은 거 안 잡으면 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경쟁전에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경쟁전 열릴 때랑 닫힐 때랑 오버워치 PC방 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롤도 그렇고. 경쟁전 없어지면 동기부여가 뚝 떨어져갖고 네. 근데 그 경쟁전이 내가 했을 때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버그 때문에 터지고 뭐 때문에 터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하루 정도 괜찮죠.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나갈 사람 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맞아. 자 그리고 이제 저게 오닉인지 해야겠네 히오스. 히오스 해야겠네. 야. 아 난 별로 멋이 없는데 너무 일본풍이라. 원래 겐지가 일본 약간 메탈 겐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지 별로 아니, 스킨 저게 없어. 요즘에 나이어 스킨 뭐 나온지도 모르겠어. 난 용검 뽑으면 죽여줍니다. 용건 뽑으면 죽여줘요. 근데 뭐 저는 겐지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해. 겐지를 못 하니까. 겐지하면 멀미 날 것 같아. 울렁거려 겐지하면. 맞추지도 못 하는데 울렁거리는 오적이 울렁거리고 못 하겠어. 그 기본적으로 저는 오버워치를 많이 안 하는데 총을 너무 못 쏴요. 저도 이제 안 돼요. 나이 먹어서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눈이 안 좋아서. 총을 되게 못 쏘는데 시청자들 제가 오버워치 하는 거 보면 이 형은 롤 빼고는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롤은 얼마나 못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시력이 안 좋으면요 한 조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점이 안 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 갔다 붙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얘기 에임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순간에 집중만 하면 돼서 저처럼 눈이 좀 심하게 안 좋으면 한 조 하면 오히려 잘 됩니다. 일반 뭐 솔저들 에임 좋아야 돼 오버워치도.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루시오를 하지 한마디로 운반에 맡긴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맥크리 같은 걸 하면은 헤드를 시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루시우를 하세요 그냥 루시우. 근데 한 조를 하면은요 한 발 한 발이니까 용의 눈으로 한 발 한 발이 집중하면 돼요. 그 도로비온 해 도로비온. 도로비온도 그 멀리 있어. 멀리서 맞추는 그 포물선 헤드 맞추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조는 한 발 한 발이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아이의 그런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진짜. 자 우리가 철권 이제 국제대회 킹 오브 아이언 피스트 토너먼트 한국 대표 학생부 선발전 있었는데 피자 한 조각 노아이 암소핫 고래밥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3시 여성부 선발전 있습니다. 카니스 물개 소울테이커 비비안 행복해져 볼까 이건 뭐야 알펜로즈 실리카 불가사리 누나 이렇게 물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이 카니스 님이라는 아주 여성 유저님과 굉장히 고수와 맞붙게 돼서 여기서 두 명이 뽑히게 되는데 아마 물개는 올라갈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 돼지 눈이 좀 좋았으면 몰라도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들은 거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여성부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본선을 다 합쳐서 하나로 했대요. 그래서 여성 유저들은 그냥 초반에 다 광탈하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금을 다 다르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예 다 상금을 제일 크게 하는 거를 하거나 그러니까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이제 여성부라든지 학생부라는 거는 약간의 이제 그 상금을 좀 낮춰가지고 자기들끼리 놀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약간 특수한 딱 그 집단만큼만 딱 하게 하는. 그럼 사실은 LOL도 대학생 리그 있고 여성 리그 있고 직장인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상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재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성부를 따로 뽑았으면 대표를 뽑았으면은 여성 대회를 세계 저는 대회를 여성이라고 따로 나누지 말고요. 그냥 학생 뭐 직장 대학생 뭐 그러니까 앞에 말한 학생 이제 소년부 뭐 중고등학생 뭐 그래서 그리고 일반 리그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성부가 따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그래요. 나도 괜찮은데. 왜? 좀 안 맞다고 봐요. 왜? 여자도 여자 축구, 남자 축구 따로 하잖아. 신체적 여건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의 차이가 크진 않으니까. 저는 한 이런 거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여성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쁘면 괜찮다고. 아, 완전 이쁜 거야. 네? 뭐 이쁜 거에 뭔 상관이에요? 기승전 이쁜 아닙니까 원래 남자는? 그거 봤어요? 이번에 우병우 검찰 하면서 그 여기자 이렇게 째려봤었잖아요. 여기자 이쁘던데요? 사람들이 그거 보더니 우병우는 그 질문에 발끈해서 째려본 게 아니라 그냥 예뻐서 쳐다본 거다. 저는 예쁘더라고. 그거보다는 예쁘더라고. 예전에 김무성 씨가 가면서 본 남자 기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가 그러니까 뭐가 이거냐고 잘생겼어. 잘생겼다고? 수려한 외모. 요즘에 뭐 기자 막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 옆에서 막 달라붙잖아요. 여자 기자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쁜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의 기준이 참 올라갔다. 평균적인. 자 그리고 이제 워3 한중스타리그 이거는 도유TV에서 진행하는 워크랩3 한중스타리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8명 끝에 4명이 한국 대표로 살아남았습니다. 린, 포커스, 리마인드, 로라이. 오크 둘, 나엘 둘 이렇게 살아남았고 중국은 이제 임피 03, CC 120 이렇게 아마 4명일 거고 린, 포커스, 리마인드, 로라이 이렇게 총 중국 넷, 한국 넷 해서 이제 8명이 본선을 지르게 됩니다. 장재호 씨 어디 갔어요? 탈락. 그리고 워3 폐왕전설 시즌2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장재호는 탈락. 오늘 경기가 있네요.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린 대 GDR 로라이어 대 포커스. 여기서 1경기 승자와 2경기 승자와 또 마지막으로 해서 또 살아남는 거고요. 여기서 패자조기 때문에 지면 다 탈락이에요 그냥. 5시부터 다음 판 독점 중계. 오늘 5시. 네. 캐스파컵과 진검승부. 뭐 둘 다 보면 되죠. 어떻게? 투기 켜놓고요. 다음 판 켜놓고 뭐 다른 거 켜놓고 보면 되지. 근데 장재호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PGL이라는 중국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03인가를 잡고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경기력 자체도 되게 좋았대요. 잡고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재호가 이제는 끝났다 이건 아니고 군대 사람 배렸는데 이건 아니고 잘해요 지금도. 근데 요즘에 살짝 그 프로게이머들 말하면 재호 형이 요즘에 게임이 너무 안 된다고 막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 지금 요즘 딱 예, 요즘 딱 좀 딱 좀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근데 이러다가도 또 연승하면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본인도 좀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워3 같은 경우는 절대 강자가 없죠 이제는. 맞아요.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 워낙 재밌어요. 오래된 게임이라. 예, 재밌어요. 근데 예. 요즘 좀 게임이 살짝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완전 햇발 게임 아닙니까? 맞아요. 불마가 몇 개 주면 그냥 근데 그 햇발 게임이라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템빨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템빨로 갈려지긴 하는데 그게 워낙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템빨이 일단 기본적으로 불마 크리 3번 연속 탁탁탁 떠주면 그냥. 근데 그것도 있어요. 불마가 크리 딱 하는데 데몬한테 이베이전이 크리에서 빛나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또 재밌는 거라. 대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야, 없어요. 대나는 그러면 그냥 대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폐왕전설에서는
체크와 우파쟁이 붙었는데 우파쟁이 2대0으로 이거 중국 언데드가 지금 120 우파쟁이 두 사람이 두 선수가 너무 잘해요. 언데드가 이제는 대회 기준으로는 약한 종족이 아니다. 그럼 이제 야원종이네요. 근데 이제 레더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게임의 승률을 놓고 보면은 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대회에서만큼은 이제 우파쟁과 120이 언데드의 집을 그 둘이 거의 다 먹고 나머지 언데드는 없어요. 이제 야원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속대 라이프. 아 라이프가 또 20살짜리인데 엄청 잘해요. 중국. 아, 중국 나엘이에요. 엄청 잘해. 역시 이게 인프라가 있어야. 그래서 우파쟁하고 라이프가 붙어서 승자조에서 라이프가 이대로 우파쟁을 잡고 먼저 승자 사각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라이프면은 일단은 뭐 중국 선수지만 거의 약간 뭐 밑으로 깔고 가는 카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유미코드 사실은 밑에 좀 깔고 가는 카드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유미코드 이미 승자 사각 올라가서 우승 후보 저번 시즌 1때 우승도 했고. 그리고 리마인드랑 TH000 이게 이제 마지막 조가 약간 변수가 터졌는데 TH000하고 인피가 패자조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패자조로 내려가서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을 하고 리마인드랑 바니 바니가 무슨 인생 경기 터뜨렸는데 마지막 승자조에서 리마인드에게 2대1로 지면서 이제 살아남긴 했지만 리마인드가 처음으로 한국 선수 중에는 처음으로 이제 승자 4강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자조가 첫 번째로 열린 게 문대 린 패자조가 열렸는데 린이 2대0으로 완벽한 박준 지금 완전히 물이 올라서 누가 박준을 이길 수도 있을까라고 박준을 이긴 게 12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0 진짜 괴물이고 로라이어 CC도 로라이어에서 질 뻔했었는데 CC를 잡으면서 이대로 잡아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린데 GDR 로라이어 포커스 그 다음에 1경기 2경기 승자들끼리 하는 총 3개 매치가 오늘 5시에 또 중계가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아 박준이 너무 잘해서. 자 그리고 이제 지스타가 다음 주인가요 이제? 예 다음 주에 지스타가 시작을 하는데 보러 가십니까? 저는 주말에 가요? 예. 근데 뭐 보러 간다기보다는 미팅? 뭐 그런 뭐 사람들 좀 만나고 이러느라고 갈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지스타에 우리가 이거를 지스타도 일종의 이제 뭐 게임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종의. 네,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동경 게임쇼나 그다음에 E3 미국에 사는 E3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교하기에는 독일에서 하는 게임즈컴인가요? 게임즈 게임즈컴 행사 뭐 이런 뭐 블리즈컨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요즘에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중국의 차이나조이 에 비하면 지사에는 몇 년 전부터 그냥 모바일 게임 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이슈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신작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지스타도 가봤는데 거기서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소니의 체험 부스 그런 건 좋았죠. 예.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어느 게임쇼나 있는 거고 체험 부스는 그리고는 몰라요. 거기 트위치 부스 가니까 의자는 있던데 일단 뭐 휴게소 하라고 지스타 같은 경우는 게임쇼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보지도 않지만 별로 지금 느낌이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처 학생들을 위한 박람회 같은 거 한번 보고 가라. 그래서 조금 당분간 아마 지금은 지스타 간다 그러면 거기서 행사 진행 좀 해줘라. 당연히 가겠죠. 그럼 가야지. 당군데 돈 좀 가는 거 돈 벌러 가는 거 돈 주면 가는데 네. 제가 뭐 보러 간다? 그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근형 행사 일정 4일 내내 잡힌 거 아니에요? 근처 개소리 호텔에서 개소리하지 말고 지금 약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는 좀 현실인 것 같고 왜냐면 볼만한 게임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국이 싱글 게임을 아예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그 맥이 끊겼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대세가 되는 그런 해외 게임사들이 여기 왜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올 이유가 없지. 리니지 이터널 정도는 여기서 뭐 좀 NC 부스 있나? NC 부스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NC 부스가 없어요? 넥슨으로 몰아치는 걸걸요? 넥슨밖에 없고 블리자드 부스도 없고. 근데 문제가 사실 넥슨 있기도 NC 같기도 문제가 이제 이 게임사들에 대한 유저들의 기대가 거의 넥슨도 아마 모바일 게임 위주의 거의 뭐 캐주얼 게임 정도 되지 않을까요? NC도 안 없어요. 근데 넥슨이 크면은 관객들은 많이 와요. 사실상 이제 뿌리는 경품 받으러 가는 거지. 넥슨 캐시. 예. 네. 넥슨 캐시가 게임을 보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엄청. 그러니까. 넥슨 캐시 위력이 최고긴 해요. 문 딱 열리자마자 애들 막 달려갑니다. 넥슨 쪽으로. 우와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게임쇼 어떤 본질을 완전히 완전 떠나 네, 떠나가 버린 거.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게임 그 게임 거기서 공개된 게임을 찍는 게 아니라. 거기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여자를 찍는 거예요. 코스프레 뭐 게임 부스걸들 레이싱걸들이 막 코스프레하고 그런 거 그걸 찍는 거지 거기서 공개한 게임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사실 관심 없어요. 무슨 게임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주력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모바일 게임은 최근에 있었던 그 데스티니 차일드 사건에도 그렇지만 아세요? 그거 확률 조작한 거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나올 확률을 조작해서 했는데 누가 2천만 원인가 질러가지고 통계를 구해서 조작인 걸 밝혀버린 거예요. 3,800만 원이래. 어떻게 밝혔어?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몇 천만 원 써가지고 거기서 나온 카드들을 통계를 내니까 개발사랑 공개가 된 확률이랑 다른 거예요.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뭐 조금이 아니라 아예. 예, 아예 두 배가 혼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사의 해명을 유저들이 2일 동안 기다렸는데 아 조작 맞대요. 근데 우리가 실수한 거래요. 에이. 그 수치를 어떻게 실수를 해? 그쵸.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것처럼 모바일 게임이랑 이게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게임 플랫폼 중에 모바일 게임이 제일 유저와 유대감이 없습니다. 개발사와 유저 간의 신뢰도도 없고 유대감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콘솔 게임이나 뭐 온라인 RPG 게임들이 가지는 유저들이 게임에 가지는 어떤 애정. 그러니까 내가 이거 후속적이 나오면 한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디아2 이후에 디아3 나올 때 사람들이 열광하던 것처럼. 그것도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런 유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게임이 주류가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기도 터지고 완전 그냥 유저들 뒤통수 때리고 아니 근데 그거 실수였으면 그동안 한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상을 줬는데 게임 내 화폐로 줬어요. 아 그런 거 말고 뭔가 이건 뭐 소송감 아니에요? 실수를 하잖아 자기들이. 아 실수는 뭐 사람 죽이고 실수면 되나? 그러니까 부상을 해줘야지. 뭐 실수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게임을 내기 전에 여기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얼굴 마담이 그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김영태 씨예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그분 중심으로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데스티니 차일드 공개 전에 했던 인터뷰가 일반 카드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은 카드별로 등급이 있어요. 별 뭐 1성, 2성, 3성으로 별로 돼 있고 이 성에서도 또 거기서 이제 슈퍼 레어 뭐 레어 뭐 이런 거 등급이 있는데 아 데스티니 차일드는 그런 게 없다. 유저들을 위해서. 알고 보니까 있대요. 겉으로 표시만 안 해주고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카드가 등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 별 안에서도 레어, 노말, 슈퍼레어 이게 나뉘어요. 근데 이걸 없다 그랬어. 다른 카드 게임들에서 있었는데 유저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사건 터지면서 같이 공개된 게 겉으로만 표시가 안 된 거지 내부적으로는 있대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별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별 등급에서 또 안에 등급이 있으니까 등급이 배가 된 거죠. 그 환불만 해줬어요, 그냥? 환불도 보상으로 지급받은 크리스탈을 안 써야 된대요. 근데 이걸 또 뭐 애플 스토어나 이런 데다 직방으로 물으면 또 해준대요, 누구는. 환불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큰 게 김영태라는 분의 인지도 때문에 그래요. 김영태 하면은 창세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이후에 좀 뭐 결말이 안 좋긴 했지만 마그나 카르타 한국 어떻게 보면 그 콘솔 게임의 거의 마지막 그렇죠. 세대였던 그 마지막 뭐 사실 그 발매한 이후에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말아먹긴 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뭐 게임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플스용으로 진홍해성은 성공했었어요. 예, 뭐 플스 그런 일본에서부터 일본 먼저 발매하고 말해서 그렇게 뭐 짭짤하게 팔았다는 얘기 있었고 이후에 블레이드 앤 소울도 있고 불소에서도 불소 나오고 나서 불소가 이제 이후에 뭐 너무 사행성이 심해지면서 이런 현질도 많이 해야 되고 점점 하락세를 걷는 와중에도 유저들은 그 사람 편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김영태는 잘못이 없다. 그렇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 조금 이제 좀 약간 밀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뇌피셜에 가까운 옹호 여론도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나와서 데스티니 차일드 만들었을 때 초반에 반응이 좋은 건데. 데스티니 차일드는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 개 더 익숙하게 관여를 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완전 얼굴마담. 근데 그 게임에 이런
실수가 아니라 누가 봐도 고의인 사고가 터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크죠. 원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거든. 아니 수갑 차야 돼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아니 아니 확률을 어떻게 실수를 해? 제일 중요한 게 확률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 모바일 게임에서도 몇 번 터진 사건이고 한국에서도 사실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게임 관련이다 보니까 뭐 책임이 잘 안 지는 거겠죠. 아니 수갑을 차야 이 정도면 완전 사기를 친 건데 확률을 어떻게 틀려? 말도 안 돼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게 확률인데. 이게 오묘한 게 결국 게임의 무슨 게임이 그렇지만 아이템이 드랍될 확률은 개발사만 알 수 있어요. 그걸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안 해도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장점에서 단점인 거예요. 장점이라면은 개발사는 확률의 통제권을 쥐죠. 그러니까 그걸 휘두를 땐 장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확률 조작이 들통났을 때에는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치. 뭘 공개해도 믿을 수가 없죠. 거기서 다 통제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그런 해명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정을 했는데 인정하면서 완전 우리 잘못이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실수를 하냐 확률 게임에서 확률을 말도 안 되려고 했어. 실제로 이런 확률 조작 사건은 화제가 안 됐을 뿐이지 지금 이게 워낙 또 모바일에서 대세 게임이다 보니까 화제가 된 거고 또 그 대표인 그 김영태 씨와 이제 또 아내분이 같이 또 일러스트레이터거든요. 그 이름이 닉네임이 꾸엠이었나? 이 두 분이 이제 워낙 그쪽에 유명하다 보니까 얼굴마담이 있어서 좀 화제가 많이 된 거고 사실 그 외에도 사건은 많았어요 그동안. 다들 실수라고 넘어갔죠 그냥. 그러니까는 이 세트가 나오는데 실수를 해도 확률이 높아진 실수는 하지 않아. 확률이 낮아진 실수만 하지. 그쵸? 이 새끼들은 막 확률이 100%... 막 터지는 실수는 잘 안 해. 아니 그리고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확률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뭐 2%였는데 20% 이러면 뭐 공 하나를 잘못 쳤구나 이렇게 하는데 뭐 숫자가 아예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실수가 아니지. 그 어떻게 실수를 실수로 뭐 타자를 잘못 쳐? 제일 중요한 게 확률인데 무슨 지금 진짜 웃긴 게 일이 이렇게 타도 아니고 씨. 커뮤니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데스티니 차일드 관련 커뮤니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전 데스티니 차일드가 메갈과 엮여가지고 사건이 났잖아요. 그 사람이 다크나이트가 아니란 말이 있어요. 일부러 게임 회사 이 회사의 인지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나갔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근데 그래도 지금도 매출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짜증나는 거야. 여전히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중들을 개돼지로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이 진짜 욕 나오네. 근데 이건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심하지. 이 정도면 진짜 수갑 차야지. 한국 게임 개발에 대해서 유저들 사이 말이 엄청 많아요. 이제 뭐 서더드트도 망했고 뭐 대체 대표적인 개발자가 누구냐. 그림만 남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제일 짱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실 다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나오겠지만 김영태를 일단 무조건 그치. 끼고 가거든요. 그치. 근데 그 사람이 대표인 게임이 대표 얼굴마담으로 계속 인터뷰도 하고 뭐 계속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임 개발이라던가 만화 뭐 웹툰 이런 쪽에서 사건 터지면 더 여파가 큰 게 인터넷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크고 여기 관계자들은 SNS를 많이 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다. 더 여파가 크죠. 약간 연예인들이 마치 그 사건 출면 훅 가는 것처럼. 이런 거는 좀 진짜 실수를 했더라도 처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실수였다고 봐줘?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 확률 구제 규제하는 그 법안 있잖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거 터지는 거 보면. 맞아. 처벌해야 돼요. 아니 그 뭐 게임 규제해서 게임이 죽었다 이런 건 뭐 핑계거리도 안 되고 이렇게 사고 계속 치면은 그냥 만들어야 돼요. 쓰레기다.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어. 자 아무튼 뭐 지스타 얘기하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까지 나왔고 저도 사실은 지스타는 매력 없다. 매력 없어지 좀 됐다라는 거가 왜냐면 이제 사실은 언제까지 재밌었냐면 스타2 발표하고 막 이럴 때. 그쵸. 근데 그것도 외국에서 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나는 게임사가 한국 회사든 외국 회사든 그게 중요한 아니야. 이 지스타가 볼만한 건 뭔가 거기서 블리즈컨에서 뭔가 소식이 나오듯이 거기서만 뭔가 나올 소식들 거기서 체험해볼 수 있는 신작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이제 그 게임쇼에 갈만한 건데 E3나 동경게임쇼 이런 거는 그런 게 어디든지 뭐 어느 그렇죠. 게임사에서 신작 뭐 조금 맛보기를 해볼 수 있다든지 뭐 발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스타가 소니 부스가 잘 나가는 거예요. 맞아. 거기 가면은 신작 게임들 체험판 다 있어요. 그 썸머레슨도 VR 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그 이제 사람들 이거 끼고
이렇게 여기 안 보여 이거. 이렇게 하고 있고. 아, 그런 게 있는데 뭐 가면은 맨날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하게 하고 시연해가지고 선물 주고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사실상 상품 받으러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 없는 거지. 그냥 꼬맹이들 가면은 이런 인형 같은 거 받고 꼬맹이들 데리고 가서 그냥 구경을 한 바퀴 돌고 선물 이만큼 거의 아마 업체 관계자들하고 기자들이 반 넘을 거예요. 예. 선물 받으러 온 사람 뭐 빼더라도 나머지 이제 그냥 그 대학 개발팀들에서 이제 만든 아마추어 작품들 구석에 정신을 놓고 그냥. 근데 뭐 이미 강을 건넜다고 봐요 저는. 서너택 2가 실패한 것도 그렇고 대작은 이제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블레스가 나오기 전에 블레스 관이 있었는데 블레스가 되게 크게 있었어요. 근데 엄청 큰 모니터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저도 기억나요. 했었던 그때 너도 같이 갔었구나. 네. 저는 역시 디스타면은 이제 또 남은 거 하나가 있다면은 디스타에 매년 등장 2년마다 등장 전설의 게임 킹덤 언더 파이어. 아 킹덤 언더 파이어 나올 때 됐어요. 2년마다 나옵니다. 전설 속의 게임. 뭐가 들어와? 뭐가 나와요 이제? 그게 뭐가 나와? 매번 거기서 체험판만 보여주는. 킹덤 언더 파이어가 나오 아직 안 나왔죠 2가. 그러니까 뭘로 나와? 나올 거기서 전시하면서 3가 이제 3구나. 온라인 버전. 온라인. 뭘로 나오는데? 온라인. 온라인? 이제 나온다 하면서 체험판 보여주고 다음에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 년 되면은 지스타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듀크 뉴캠하고 지금 비교될 정도로. 지소울이야 뭐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 가서 또 2년 지나서 가보면 있어요. 테스트판 하고 또 이제 아 내년에 나오겠구나. 안 나와요. 아 안 나오겠네 그럼. 킹덤 온 더 파이어가 모르겠어요. 나올 땐 됐어요. 분명한 건 개발을 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 힘든데. 베트남에서 오픈베타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인터넷에. 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베트남 인터넷 안 들어가서 진지한지 모르겠는데 아 확실한 건 저는 체험판 해보긴 했어요. 디스타에 가서 소감은 갑옷을 입고 있는 가슴이 흔들린다. 억지로 또 흔들리게 했구만. 게임이 재밌냐? 그건 좀 애매하다. 아 중국에서 곧 오베한다고요? 열리긴 열리네. 중국에서 하면 뭐 어떻게 되겠네. 열리긴 열리네요. 자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를 했는데 아쉬웠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왜냐하면 그래픽이나 저는 이거 패드 이거는 무조건 패드로 해야 돼요. 진동을 느끼면서 해야 돼. 이거 키보드 마우스라면 재미가 훨씬 떨어집니다. 전 키보드 마우스로 합니다. 이거 패드로 해야 돼요. 패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패드로 하면은 물론 이제 헤드샷 이런 건 잘 안 되는데 대신 조준 보정이 네, 있죠. 보정해서 그냥 자동 조준감 어느 정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히나 싱글 게임은 그래픽도 좋고 패드 진동이랑 이제 우주선 운전하고 뭐 이렇게 쫓아가고 이런 것도 다 잘 만들어요. 스토리가 너무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화성에서 사는 화성군하고 지구군하고 싸우는 건데 화성군이 밑도 끝도 없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화성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발전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막 그런 것들은 얘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나쁜 애들이고 나는 이게 아 그 지구가 좀 더 살기가 좋은 인간 살기가 더 적합한 데니까 화성으로 축출된 사람들 이제 이를 갈고 화성이 지구를 다시 탈환하려고 뭐 이런 그런 소리가 나올 줄 아는데 그런 게 없어. 설명이 없고 야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에 몰입이 좀 덜 돼. 근데 원래 저도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하면서 느낀 건데 콜 오브 듀티가 원래 밑도 끝도 없어요. 아 근데 이거는 우주로 갔잖아. SF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게. 근데 그 예전에 밑도 끝도 없는 거는 역사에 있던 것 때문에 약간 몰입이 되는데 미래로 간 거는 없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입을 하게 뭔가 얘네가 왜 이렇게 됐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건 저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성에 보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뭐 지구에서 지원을 잘 안 해줬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니까 약간 그 얘기한 건 건담처럼 절대 악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 싸우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이쪽도 그쵸. 저쪽도 몰입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처럼 오프닝 전에 막 이렇게 아, 좀 설명을 텍스트 내려가면서 뭐 화성을 뭐 보냈는데 뭐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틀어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은 갈린 것이다. 막 이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그냥 나레이션 한 번만 읽어줘도 아 그래 뭐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믿을 것도 없어요. 화성은
개 나쁜 놈들이다. 근데 문제는 존나 나쁘기 때문이다. 그 제독이 졸라 허무하게 죽어요. 그게 약간 그리고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그 제독이 존 스노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라서 왠지 또 나름 이해가 가요. 하필 또 존 스노우야. 근데 보면서 계속 이 생각나. King in the North, King in the North 이 생각밖에 안 난다고요. 존 스노우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연기는 잘해요. 근데 연기는 되게 잘했어. 연기는 잘해. 그리고 엔딩이 너무 허무해요. 엔딩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면 주요 인물들의 유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가 그게 의미가 없어. 앞에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궁금한 거야.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러니까 이건 스포가 아니야. 적장을 잡잖아. 결국은 주인공이 적장을 잡아요. 그치. 적장을 잡는데 그 잡는 과정이 어 이렇게 잡 이게 끝인가 싶 이, 설마 이렇게 잡는 건 아니겠지? 뭐 이런 그리고 적장을 잡긴 해요. 적장을 잡는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런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은 전통이잖아요. 결국 이제 쫓고 쫓다가 잡을 듯 하다가 놓치고 다시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막 주인공이 온갖 희생 막 동료들 막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가서 막 힘들게 1인칭으로 막 이러면서 권총 하나 들고 와가지고 당당당 이러는 거. 근데 이 과정이 인피니티 워페어는 짧아요. 어 맞아. 짧아요. 어. 그러니까 막말로 메인 스토리만 달리면은 3시간 4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서브 미션들이 있더라고. 서브 미션을 제외하고 노란색 메인 미션만 쭉 했더니 저도 금방 끝났어요. 이 끝이야? 아 저도 금방 끝났어요. 오요 왜 이거 왜 끝이야? 엔딩도 뭐, 나는 화려한 영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더라고. 오 좀 그래서 그래픽이나 조작감이나 연출력 인피니티 워즈 맞죠? 인피니티 워즈의 그 원래 모던 어페어 시리즈를 개발했었던 인피니티 워즈의 연출력은 역시나 살아있다. 근데 스토리에 몰입감 스토리가 너무 빈약하다. 중간에 영상은 좋았습니다. 아 전 그리고 그거 하나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콜 오브 듀티 하면 맨날 똑같은 연출이 하나 있는데 죽어가잖아요 사람이. 그럼 막 느리게 움직이는 막 연출 있잖아요. 매 시리즈 등장하더라고. 어차피 일어날 거 다 아는데 화면 완전 빨간데 막 이러면서 기어가고 있잖아. 어차피 일어날 거 맨날 그 연출은 어느 시리즈나 다 있더라고. 나는 약간 그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중에 모던 어페어가 최고 그 노 러시안 있었던 그 시리즈를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재밌었는데 블랙옵스가 가장 블랙옵스 좀, 1편까지 예, 블랙옵스 2는 재미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2, 3은 빠빠이고 예, 1편까지 1편에서의 그 반전이 와 진짜 그 처음부터 그 정말 스토리 설계가 연출도 그게 이제 트레이아크가 만들었나? 블랙옵스 1은 꼭 거기가, 해봐요. 거기가 그 블랙옵스 1이 진짜 그 레즈노프 나오고 막 아, 기가 막혔어.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즈라는 회사와 트레이아크라는 회사가 번갈아가면서 이제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트레이아크가 좀 한 수 떨어진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근데 블랙옵스를 시작으로 트레이아크도 인피니티 워즈의 그런 연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많이 늘었구나라고 하면서 블랙옵스 1인데 2, 3가 이제 그렇게 되고 고스트에서도 이제 망작 소리를 네. 듣고 고스트는 진짜 뭐 어떻게 걔만 만들다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제를 할 수가 없는. 하지만 저는 모던 어페어 리마스터판 해봤어요? 아 전 해봤는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이거는 네. 저는 모던 어페어 하면 역시 내 장면 그 아까 말하신 스나미보 리멤바 노 러시안 요거랑 블랙옵스는 그거예요. 그 레즈노프가 뭐, 그라브첸코 라스터너 비치 올 머스트 다이 이러면서 진짜 말해줘. 얘 머리가 진짜 똑똑해. 다 기억해. 요거 두 장면이 진짜 정점이야. 이 두 게임은 다 기억해. 그런 거 난 하나도 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게임이 정점이에요. 아. 저는 그래도 인피니티 워페어는 한글 해줬잖아요. 예. 뭐 전 그걸 만족합니다. 모던 워페어는 리마스터가 잘 됐던 거 같아요? 그래픽이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전 리마스터라고 해서 했는데 예. 아 그 뭐 그건 느낌 그대로인 거 같아요. 제가 봤는데 하시는 거 그 제가 했던 오리지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게임을 새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구도만 같고 그냥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픽은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되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패키지를 사야지 리마스터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모든 그 인피니티 워페어만. 인피니티 워페어만. 근데 굳이 저는 뭐 굳이 리마스터를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똑같잖아 스토리 다 똑같고 뭐 그런데 워3처럼 뭐 우리가 1대1 뭐 배틀넷으로 할 것도 아니고.
멀티플레이 하시는 분들이야 뭐 하시겠지만 그때 멀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싱글을 워낙 명장이었던 걸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좀 질감만 좋게 해가지고 옮겨놓은 게 아니라 완전 새 걸 만들어놔가지고 저는 뭐 가치 있다고 봐요. 아, 진짜 완전 새 거 만들어놨어요 그냥. 네,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나 뭐 새로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유저평이 좀 안 좋긴 한데 이유가 그 그래픽 드라이버 관련 문제랑 이제 게임이 로딩이 안 된다고. 아 로딩 어. 예,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좀 많아가지고 유저평이 로딩, 그 좀 무한 로딩 걸려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예. 뭐 이런 거는. 아무튼 인피니티 워터는 뭐 한글을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조금 아쉬워. 되게 잘 만들 수, 스토리만 조금만 만지면 굉장히 재밌게 스토리도 몰입되고 한편 영화처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래픽이나 연출력이나 이런 거는 진짜 뭐 최고였으나 스토리에서 약간 삐끗했다. 이게 좀 아쉽죠. 근데 되게 매력적인 소재이긴 하거든요. 화성인의 침공이라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해주면은 일단 건담처럼만 만들었으면 이게 네. 확장판 나오고 DLC 나오고 막 이런 거가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쭉쭉 풀어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군이긴 하지만 어. 여기 우린 지구가 지구를 지키지만 화성에게도 화성인만의 그런 또 스토리가 있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은데 뭐 화성인들 그런 거 없어. 그냥 얘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아, 그런 게 조금 진짜 건담처럼 딱 이렇게 지온이랑 어디지? 저 건담 안 봐요. 안 봐요? 저 건담 시드는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건담은 워낙 많아도 잘 안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진영이 절대 악과 절대 선의 싸움이 아니거든. 그쵸. 이유가 있죠 다. 그래서 이쪽 시선에서 나오는 편도 있고 저쪽 시선에서 나오는 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면은 굉장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편에서 했던 그 작전의 시각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편에서는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은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대편 군대의 어떤 뭐 사악한 그런 뭐 민간인 척살단 같은 게 아니라 민간인을 도우러 온 사람들 이런 난민들 막 구조하려고 근데 자기가 다 죽여버렸어. 주인공 그걸 몰라. 이 보는 관객만 아는 거야. 이런 대립이 없고 그냥 아쉬워, 다 죽이고 끝나요. 아쉬워. 그래 그런 게 좀 있었으면은 재밌었어. 그러면은 뭐 DLC도 나오고 이 사람 스토리 이 사람 기준의 스토리 이 사람 기준 그러면은 이게 막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커지고 커지고 다음 시리즈 뭐 더 기대되고 이랬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라는 거고. 솜브라가 나왔고 솜브라는 아직 오픈되진 않았고 테스트업감 할 수 있어요. 테스트업감만 할 수 있고 어떤 영웅이에요? 해커. 해커 암살자. 멕시코 해커인가? 멕시코사 멕시코 해커 30대 30대 중요한 거야? 여자? 아니 그냥 그 커뮤니티 가니까 있더라고. 여자고? 나 솔직히 18살인 줄 알았어 얼굴 보고. 이 무기를 서브머신건을 쓰는데 반동이 거의 없어요. 60발이고 대신에 데미지가 좀 낮아요. 근데 반동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뒤로 가서 암살하기 좋죠. 은신하면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쿨이 짧고 그러니까 약간 에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에로를 치면 샬코 같은 거예요.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요.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은신도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 포탑이나 뭐 약 같은 걸 해킹해가지고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스파이죠 말 그대로. 나 해봐야 되겠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변수를 많이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나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서브머신건이고 반동이 거의 없는데 대신에 이게 그러니까 이 점안에서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은신해가지고 가서 다다다다다다 갈기고 다시 또 순간이동기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레이서 비슷하게. 겐트 위한 솜이래. 겐트 위한 솜이야? 근데 아나 같은 경우도 저격 킬러가 뭐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는 이게 되게 매력이 있고 그 존재가 특히나 팀플레이에서 굉장히 역할을 좀 크게 차지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저는 아나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어렵고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노잼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어렵죠. 네, 전 연습해봤는데 안 하려고. 안 하려면 기이가 나마리 스킨 있어요. 저랑 안 맞아요. 그냥. 안 맞아?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아군도 막 정확하게 막 히트를 시켜야지 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겐트 위안 솜인데 사실 겐트 위안 네 명을 위한 자리거든요. 한 명은 빠져야 되지 않나. 좀 당당하게 여기서 한은 빼라. 한조가 빠지고 괜히 빠져야지 빠질 거면 겐트 대회에서 안 나오는데 한조는 이제 빠져도 되지 않나. 그냥 로버츠에서 빠져야 돼. 한은 아 겐트 위솜이다. 근데 솜 저는 솜브라도 이렇게 저도 아나를 기점으로 그냥이나 설명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보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대회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선수들이 슈퍼 조합들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나 때문에 3탱 조합이 나온 거잖아요. 보면은 대회에서 아나 때문에 3탱 조합이 나오고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떤 조합이 또 나올지 또 모르는 거니까. 그쵸. 예,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저기 뭐 하시네요. 어. 이거 드레이서 아닙니까? 저 형 아니에요? 당근 개인 방송. 뭔 거야? 폭발 던지고 다시 되돌리기로 걸어 가서. 너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한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니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한쪽 빼자니까 그러니까. 아니 잘하는 것도 많은데. 뭘 한쪽 오버치에서 빠져요 형. 아 이게 저 형종이다 뭐 악마의 편집이지 뭐 한 번 저런 거 갖고 뭐 저런 거 틀어놓고. 예, 재밌긴 하네요. 기분이 나쁘네요. 근데 맨날 못하는 것만 저렇게 뭐하니까. 근데 재밌긴 하네. 잘하는 것도 많거든요. 트레이서 보고 사람들 많이 놀래요. 당근이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근데 당근이 원래 사실 좋아요. 원래 FPS 잘해. 가슴도 네, 잘하고. 이렇게 빼니까 좀 기분 나쁘긴 하네. 근데 하필이면 저는 좀... 보이콧 하겠습니다. 뭘 보이콧해. 당근이 원래 FPS 잘해요. 아, 잘하진 않는데 트레이서만큼은 그래도 제가 점수보다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니 일단 샷이 좋아. 당근은. 안 좋아요. 저 안 좋아요. 샷이 좋아요. 네 저는 안 좋아요. 나이 먹었지 안 돼요. 그래도 나이를 먹은 아이의 나이. 그거나 먹었네. 자,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는 축구 좀 했나? 아, 뭐 승리는 했지만.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